탁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대로 그냥 I wish I could면 받아들일 거냐? 네. 아니면 could를 왜 썼지? 이렇게 이제 분석할 거냐? 아, 그러니까 그거죠.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네, 그 뭐 가볍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문법은. 예, 만약에 내 목적이 스피킹에 있다면. 뭐 문장이 몇 형식인지. 사실 원어민들은 문장이 몇 형식 몰라. 그렇죠. 난 처음에 그게 많이 충격이었는데 야, 5형식은 몰라. 사실 이 책에 선생님 강의 안에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고 봐요. 한국 사람들이 어떤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를 못 넘어서냐면 모든 거를요 한 곳으로 모으는 공부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떨어지다가 뭐지? 이래버리면 영 골치 아파지면서 저도 자신감 떨어지게 돼 있고 이거 언제 어느 천년에 하지?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떠오른다 그러거든요. 저희 학생들이 쌤하고 공부하니까 떠오르네요. 그리고 저는 또 저희가 재미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봤던 바이블 같은 문법서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때가 성문종합영어, 네. 성문기본영어, 또 맨투맨 네. 기본, 맨투맨 종합 이게 이제 영어의 바이블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거 보셨죠? 아유 봤죠 그럼. 아유 진짜 맨투맨. 네, 근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네. 맨투맨이나 성문 기본을 탄탄하게 이제 뭐 문법 지식이란 이런 게 있는 게 예. 이렇게 영어 회화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조금은 그럼요. 되죠. 그죠? 왜냐면 뭐 사실 실질적으로 맨투맨이나 저희가 이제 뭐 그래머 인 유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게 배우는 그 컨텐츠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말할 때 그게 얼마나 그렇죠. 쓸지 잘 모르겠어요. 맞아, 맞아. 저는 나도 개인적으로. 네,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어떤 뭐 형식. 예, 예. 이제 뭐 이게 2형식이냐, 3형식이냐, 4형식이냐, 5형식이냐. 그다음에 뭐 가정법을 쓸 수 그렇죠, 있냐. 그렇죠. 뭐 조동사. 그렇죠.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정도의 문법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. 뭐 말을 스피킹 연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. 네.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리딩으로 넘어가고 뭐 또 어떻게 이게 학습으로 넘어가고 시험으로 넘어가면 또 얘가 달라지겠죠. 그렇죠. 예,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스피킹을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뭐 아주 그렇게 뭐 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도움이 되고 문법이 없이 어떻게 말을 해요? 왜냐면 구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. 근데 너무 이 스피킹을 위해서 뭐 너무 딥하게 문법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문법은. 만약에 내 목적이 스피킹이 있다면. 그러면은 가볍게 그냥 가정법이 I wish I could. 아쉬워 씨. 그렇지.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쓰는구나. 그렇지. 이런 상황에. 그 정도. 맞아요. 맞아. 그게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대로 그냥 I wish I could면 받아들일 거냐? 아니면 could를 왜 썼지? 이렇게 이제 분석할 거냐? 아, 그러니까 그거죠.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뭐 언어학자가 해야 될 일이고. 진짜. 그래도 뭐 아예 소용이 없었던 행위는 아닌 것 같고. 그럼요, 그럼요. 뼈대를 잡아줬고 뭐 문장이 몇 형식인지. 사실 원어민들은 문장이 몇 형식 몰라. 그렇죠. 난 처음에 그게 많이 충격이었는데 야, 5형식은 몰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면 이런 게 있더라고. 이제 문장을 회화책이라든지 어디 문장이 있으면 이게 눈에 잘 구조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정도를 분간할 수 있는 그래머 지식 이런 거는 되게 그건 도움 됐던 것 같아요. 그죠? 사실 이 책에 선생님 강의 안에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그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고 봐요. 근데 이제 뭐 아예 만약에 문법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다. 그러면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영어 공부라도 좀 해보고 내가 뭐 조동사는 들어봤고 뭐 4형식, 5형식 무슨 말인지 알아. 이 정도만 돼도 전치사 알지. 뭐 이런 이 정도만 돼도 그렇죠. 뭐 충분히 이 강의를 인강을 통해서 뭐 그 이 회화 스피킹을 늘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 지식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요. 여기서 뭐 선생님 전치사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전치사 와 뭐 어려워요. 어려워요. 그
그거 전체 다 반나오는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 전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눈을 많이 떴거든요. 아,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. 왜 이거 맨날 그냥 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고, 풀 센텐스로 만들려고 하고, 막 이런 게 다 그러죠, 다. 그렇게 하려고 하고.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인강을 통해서도 충분히, 예, 뭐, 이 정도에서, 그러니까 인강에서 설명해 주시는 문법 지식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뭐, 스펙킹을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하다. 예, 뭐, 굳이 또 딴 그 뭐, 그래머 책을 사서 보시고,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다 공부하신 다음에 아, 난 부족해. 뭐 그때 사서 봐도 충분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미리 문법 지식을 함양한 다음에 봐야 돼.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. 약간 완전 기초라기보다 좀 기초 정도 구간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그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이 김재우 영화책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제 책에 보면은 뭐 just, really, 네. simply 이런 부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. 네. 그 위치도 문장마다 좀 달라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제 밟히고 네. 그 위치가 어떤 뉘앙스를 주는가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기초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다가 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거 위주로 외우면 되지 너무 그런 부사들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맞아요. 그거는 실력이 좀 늘었을 맞아요. 때 세 번, 3회 독 정도 할 때 네. 관심을 가져주십사 맞아요. 이게 저의 방법인데 석기님은 네, 어떠셨어요? 저도 지금 뭐 저는 이제 두 번째 완강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네, 이제 지금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처음에 올 때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. 예, 뭐 굳이 뭐 야, 저는 그런 거예요. 뭐 꼭 그걸 써야 돼? 야,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아니 말할 때 뭐 굳이 꼭 그걸 써야 돼? 그냥 얘기하면 되지. 아, 그거 빼먹어도 돼.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 두 번째 들을 때는 들으면서 공부하면서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만약에 말을 할 때 그거 뭐 좀 못 써도 돼요. 그렇죠. 야,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런 뉘앙스까지 뭐 이렇게 잘 습득하고 네, 내 거로 흡수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. 저도 근데 그런 거 많이 느껴요. 참 세련되진다. 그렇죠. 이 하나로. 맞습니다. 이 하나로 말이 되게 고급져지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야,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이 quite, really, pretty 이런 게 이게 이게 되게 이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. 이런 게. 큰 역할을 해요. 이런 걸 느껴요. 실제로. 예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이해를 못 하겠다면 I don't understand인데 예. I don't quite understand라고 해서 톤 조절을 하는데 예. 기초 학습자들은 그 quite, pretty, just, simply 이런 것을 일단 좀 내려놔야 돼. 좀 내려놓고 뭐 조금 더 영어가 편해졌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리비짓 하는 그런 형태라면 심리적으로 되게 공부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. 그렇죠. 어제 어떤 분이 댓글 남겨줬을 때 자꾸 미드나 뭐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그런 걸로 승부를 볼 것인가 보는 관점의 틀 자체를 한번 좀 변화를 준 다음에 미드 학습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제 책을 공부하고 제 인강, 특히 인강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들어요. 근본적인 얘기들.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물레동에 최근에 가봤대요. 근데 물레동의 그 허름한 공장들이나 공업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예쁜 카페들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서 물레동의 그 나름의 어떤 바이브 분위기가 같이 사라지면 어떨까 이렇게 될 때 결국 저 역시나 그 관찰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거지. 똑같은 문장을 보고 그냥 단순 암기 위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를 못 넘어서냐면 이런 공장들이 사라진다? 디스어피어 맞죠?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물레동의 분위기도 사라진다면 결국에는 물레동's vibe will disappear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. 그거를 물레동을 주로 잡고 물레동이 lose, 잃게 된다? its unique vibe 이 문장을 제가 아까 전에 석규님께서 옛날에 뭐 방송 교재라든지 뭐 영작, 이지 라이팅 이런 걸로 할 때 왜 안 들었느냐 이 제가 요즘 강의하는 걸 제 스스로 보면 끊임없이 제 경험치를 녹여내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책을 집필할 때.
그 경험치라는 것은 제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소통을 위해서 제 몸속에 축적된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lose its value, lose its vibe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강의하거나 책을 쓸 때 그쪽에 방점을 두고 학생들의 어텐션을 거기 집중시키는 걸 하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 오래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떠오른다 그러거든요. 저희 학생들이. 쌤하고 공부하니까 떠오르네요. 바로 그 점이거든요. 따라서 그런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lose hair, 머리가 빠지다 이렇게 단순 암기를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그 물레동의 사례를 들거나 하면서 모든 거를요 한 곳으로 모으는 공부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떨어지다가 뭐지? 이래버리면 영 골치 아파지면서 저도 자신감 떨어지게 돼 있고 이거 언제 어느 천년에 하지?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고요. 그러면 lose 다음에 경쟁력을 써보면 그게 경쟁력 떨어진다 아니에요. 그런 하나의 동사를 중심에 두고 미친 듯이 그걸 채워나가야 돼요.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. 맞습니다. 너무 또 살짝 흥분하면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. 항상. 아, 계속 흥분하고 있어요. 네, 네. 아, 맞아요. 되게 좋은 어떻게, 예,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그 되게 힘든 거거든요. 힘들죠. 네,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마지막 예, 마지막에 어떤 챌린지인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이제 어느 정도 다 습득한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시 리뷰할 때는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한다고 했잖아요.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내고 스스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 그거는 제 몫이에요. 이제 그거는 어떤 선생님이든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이제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. 제가 해드릴까요? 오! 네. 땡큐. 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. 네,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되면 뭐 이제는 웬만큼은 그래도 말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영어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제법 툭툭 튀어나온다니까. 예예예. 예, 예, 뭐.